도 닦자. 자, 중생들은요. 그러면 중생들은 다 도를 닦는다는 겁니까? 도를 닦고 있어요. 근데 알고 닦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닦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알고 닦건 모르고 닦건 우린 다이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살도를 다 걷는다는 게 아니라 보살도에서 왜못 벗어나느냐? 보살도를 안 하면 그만한 과보가 와요. 그 또한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보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중생들이 보살도를 안 닦아도 손해 보는 게 없어야 되는데 보살도를 안 닦으면 그만큼 지옥을 가건 악의 계를 가건 구루잖아요. 그게 온 우주가 보살도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중생, 축생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사실은 도반 관계다. 도반 관계. 알고 닦고 모르고 닦고 아무튼 도반 관계다. 이다이 보살도를 걷고 있는 도반 관계다. 못 걸어서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어도 보살도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도는 어기면 그만큼 바로 가태료가 날아오는 거예요. 보살도는. 그러니까 가족들도 저기 가족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뭐다 그래요. 처자식 관계도 다 도반으로 봐야. 그러니까 어떤 내 가족한테 내가 어디까지 해야 옳으냐 도반으로 보고 접근하세요. 그분이 이번 생에 뭐라도 더 영적 성장하고 가실 길을 도와줄 뿐이에요. 나머지는요, 이번 살면서 우리가 낙도 찾아야 되지만, 그건 한번 낙 보고 흘려보내는 것들이고, 생을 살면서 잔재미들이고, 이런 얘기도 해드린 적 있죠. 잔재미들 없이는 에고는 못 삽니다. 하지만 잔재미는 잔재미예요. 맛있는 거 먹었다, 뭐, 그 순간은 정토죠. 하지만 그거 잔재미잖아요.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지, 거기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육바라밀로 돌아와야 돼요. 육바라밀 닦아야만 우리가 그 영생의 레벨업이 되니까. 영생의 레벨업을 도와줄 진짜 사랑하는 사이고 도반의 사이라면 영생의 레벨업을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재미도 줘야 되고 의식주도 도와줘야 맞지만 더 뿌리 깊게는 영생의 영적 레벨업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게 우리 안에서 양심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알고 닦고 모르고 닦고 그 차이죠. 우리 모두 도반이다. 저 사람은 도를 안 닦네. 모르고 닦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막 소시오패스도 모르고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로 뭘 닦고 있어요? 보살도 어기면 어기고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와 보살도 어기고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 어떤 과보를 받는지를 닦고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다 도반이라는 거예요. 우주 농사가요, 보살 배양이에요. 인간 중에 알곡이 보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간 농사예요. 하늘이 하는 게 인간 농사를 하는데, 우주 최고의 결실이 인간 농사예요. 천지 창조에서 기독교적으로 봐도 일체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더 창조돼야 되는 존재가 있죠.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새로운 창조, 진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창조입니다. 창조의 그 끝판왕이에요. 우주가 기대하는 창조의 끝판왕은 인간이 보살되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다. 내가 농작물이었다니 이거죠. 내가 우주의 농작물이다. 알곡 추수하려고 하늘은 기다리신다. 그 알곡이 뭐냐? 하나님 자녀. 즉, 사도. 성도, 사도, 보살, 분자다. 도반으로 우리가 영적 도움을 줄 뿐이에요. 가족으로 만나건 친구로 만나건 그렇죠. 사회에서 만나건 적절하게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 영적 도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보살도를 행하시면 됩니다. 남을 알아준다는 건 내가 먼저 남을 도반으로 생각하고 청하지 않은 벗이 돼주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벗이 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류 전체를 만날 순 없지만 외로우시고 지금 산에 혼자 계시다고 쳐도 내가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삶으로써 내 인류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다른 인류에게 도움 줄 거는 내가 여기서 양심의 구현자, 양심의 대변인 되는 거다, 보살 되는 거다라고 서원하고, 내가 보살 돼가지고 다른 모든 인류에게 좋은 업을 주겠다. 왜? 인간 중에 한 놈이 보살이 되면 모든 인류에게도 희망의 소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못 봐도.
이런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살되겠다고만 해도 산속에 혼자 있더라도 이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고 다른 중생들에게 중생들과 그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모든 중생의 청하지 않은 가족이자 보수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 먼저 성불하겠다. 보살이 되겠다. 요 마음 하나가요. 중생 전체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반이라는 게 길친구예요. 길친구. 보살도가 보살의 길이죠. 보살의 길 같이 걸어줄 친구가 도반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면 스승, 뒤서면 제자죠. 그거는 그생그생에 따라 달라요. 다음 생에 내가 또 앞서서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사제관계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도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내가 좀 공부가 얕아도 다음 생에 또 고단자가 태어나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도해서 다시 공부하게 도와줘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배웠으면 내가 또 해줘야죠. 티벳 림포체들도 보세요. 림포체가 제자 키워놓고 죽으면 제자가 스승 찾아가지고 다시 인도해 줍니다. 스승을 다시 가르쳐요. 어느 경지까지는. 그럼 다시 이제 스승이 자기 역량을 회복하면 또 배우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도와가면서 함께 가는 관계지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도반이니까. 나 혼자 앞서가 버리면 안 돼요. 다 같이 끌고 가야지. 그게 보살도입니다.